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의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이 메르스 사태 때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 코로나 국면을 이겨내는 원칙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슬픈 소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번 주 애톡쇼는 바이오와 부동산의 공통점은 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허혜민 연구원, 금융업종의 서영수 이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영수입니다.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지금 착용을 하고 방송하고 있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약간 그 바이오와 부동산 생소할 수 있겠지만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공통점이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아주 네.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바이오 주식과 부동산의 공통점.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가장 핫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죠. 그쵸. 두 번째, 초기에 못 사면 갈수록 사기 어렵다. 그렇죠? 세 번째,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키움증권의 대표 애널리스트들이 담당하고 있다.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십니까? 가장, 예, 제일 마음에 예. 드네요. 네 번째. 마지막은 공감합니다. 미마하지요. 자, 우리 그 제약바이오부터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다이나믹했고 드라마틱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상반기 한번 돌아보고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주시지요. 네, 일단 정말 바빴고요. 상반기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좋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리뷰 상반기 리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상반기 때 이제 코스피 업종 중에서 건강 관리가 이제 가장 좋았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스닥도 바이오텍이 이제 가장 좋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각광을 받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저 효과도 좀 있었는데 우리가 19년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삼상 실패했던 것도 많았고 뭐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맞아요. 이런 예.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그 국가별로 헬스케어 수익률을 좀 따져 보니까 인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헬스케어 수익률이 가장 이제 다른 국가 대비 K바이오가 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K바이오가 다른 나라 국가들의 헬스케어 수익률 대비 가장 좋았고요. 이거는 이제 비단 기저 효과뿐만은 아니고 그 시밀러 그러니까 주도주들 큰 업체들 삼바, 셀트, 셀헬 세 가지 회사들의 합쳐서 EPS 성장률을 지켜보면 19년도 이 3사의 합산 EPS가 5% 성장을 했는데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57%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실적도 같이 받쳐줬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항상 그 기대만 있었고 미완의 대기였다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쵸. 올해 큰 폭의 이익 성장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 준 측면은 상반기에 상당히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플러스 이제 코로나 수혜라는 것도 좀 부각이 됐고요. 중장기적인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 이제 산업 성장 이게 18년도에 우리나라 헬스케어 이제 글로벌 비중이 2%가 좀 안 됐는데 규제 산업이라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팍팍 해주고 돈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년 후인 2030년에는 6%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글로벌 12위, 13위인데 10년 후에 이제 6%가 되면 3위, 4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산업 성장에 대한 매력도를 지금 좀 더 코로나 수혜에서 우리가 방역을 잘했던 것처럼 같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주도주 빅3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업체들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요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삼바 같은 경우는 지금 3공장 수주가 거진 다 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4공장을 이제 출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판매를 잘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제 내년에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여주가 상장할 때 대부분 저희 섹터가 좀 좋았던 흐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삼바 예. 때도 그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도 그랬고 그래서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더 그 부분도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4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성장 모멘텀을 유효할 거고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합병 기대감도 역시 살아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셨어요. 사실 올해 상반기는 그 SK바이오팜이 정말 화려하게 마무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원은 없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K바이오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마 이런 주식은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살면서 이게 사실 수급이랑 같이 얽혀 있는데요. 수급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살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기업의 계열사고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최태원 회장님의 이제 장녀분이 예. 상장식 때 또 화려하게 예.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VC 물량이라는 게 저희가 상장 전에 이제 다른 들어온 물량이 있으면 오버행이라고 해서 이제 상장하면서 엑시트하는 물량이 있어야 예. 되는데 이거는 이제 SK, 주 SK가 대부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머지 75%는 주 SK고 5%는 이제 우리 사주기 때문에 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작아서 모두가 사고 싶은데 거기에 플러스 이게 9월 달에 이제 코스피 200 특대 편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학습 효과인데 삼성바이오 때 한번 봤거든요. 삼성바이오 때 코스피 200 들어가면서 쭉 뽑는 걸 봤고 예, 예.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하면서도 그걸 경험을 예,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다 놓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 이거는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파는 사람은 없는데 사는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예. 일단 상장 때부터 굉장히 화려했고 이후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펀더도 이제 같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중추신경질환 CNS라고 하는데요. 센트럴 널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암제는 이제 많이들 스터디가 돼 있으시고 예. 저희 섹터 그러니까 질병 중에서 항암제가 한 140조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인데 그 다음으로 큰 게 이 중추신경질환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치매, 파킨슨 이런 쪽인데 SK바이오팜이 이제 CNS 쪽으로 대장주가 될 걸로 지금 이미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연평균 한 7% 정도 성장하고 있고 워낙 어려운 질병이다 보니까 항암제보다 경쟁은 또 치열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SK바이오팜은 스토리가 굉장히 좀 뭘까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예. 삼상을 해외까지 가져가서 성공을 시켰고 직접 판매까지 한 회사는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이 이제 세노바베이트가 앞으로 이제 주목하실 약인데 뇌전증 치료제고요. 이 세노바베이트를 직접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약은 데이터는 굉장히 좋아요. 뇌전증 치료제고 발작이 완전히 소실되는 비율이 20% 이상이라 기존 약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이제 7, 8%인데 그런 이제 데이터도 좀 잘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중추신경질환 쪽으로 있고 경쟁 업체가 이제 UCB라는 이제 굉장히 전통이 긴 벨기에 제약사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한 5, 6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4% 정도 내외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뭐 20조, 21조 정도 되고 있어서 거의 뭐 SK바이오팜과 비슷한 시가총액을 그렇죠.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SK바이오팜은 예. 지금 17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있는데 이제 경쟁력이 또 빈펫이라고 UC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참고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수급으로 가는 거는 사실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해요. 이런 수급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수급과 펀더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세노바베이트의 매출 이제 실제 미국에 들어가서 잘 침투를 하고 안착을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지는 수급이 딸락되고 나면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펀더멘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 소문난 자체 먹을 거 없다는데 SK바이오팜은 참 먹을 게 많았던 주식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제2의 제3의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나타나야만이 우리 K바이오의 경쟁력이 커지면서 말씀하신 글로벌 점유율 6%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SK바이오팜 우리 사주가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 뭐 인생의 대박 기회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그 세 번째 좀 질문을 해보면
그 허혜민 연구원 좀 그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본인의 통찰력을 담은 제약바이오 인사이트를 발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바이오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았고 이것만 보면 뭐 투자 해법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이제 미니 통찰력이라고 해서 아, 겸손하기까지 조금씩 이제 산업 동향들 그리고 견문을 좀 넓혀보자 같이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저랑 저도 예. 이제 같이 스터디할 겸해서 자료를 가급적 자주 쓰려고 예.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자료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그 7월 6일자에 발간된 CMO 공급 부족으로 캐파 확보 전쟁이라는 그 내용의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즉슨 앞으로 항체 치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수요는 굉장히 많다. 대신 이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캐파가 부족하다. 그래서 캐파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자세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공급 부족으로 캐파가 부족하다. 확보 전쟁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나라 CMO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누릴 거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바이오 업계의 규화보전이다. 이렇게 우리 인사이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내용을 정리했고요. 바이오보다 더 핫한 게 최근에 부동산이고 또 연이어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 해법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달인 서영수 이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사실 뭐 6.17 대책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지요. 우선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정책이 실제 부양책인지 규제책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예.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부동산은 개방경제시장이 아니라 폐쇄경제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표면적인 것과 실질적인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정부는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경제 성장, 경기 부양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집값 안정이라는 주거복지라는 이런 게 이제 부차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항상 경제 성장이 선순위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후순위에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면 경제 성장의 정책을 우선순위 둘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문제는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결국에는 돈 풀어서 예. 자산 가격 올려서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자산 효과 이런 통해서 내수를 지금 자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단기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된 종사자가 300만 명이에요. 이 300만 명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 건설계통에 예. 근로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예. 그다음에 도소매업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부동산업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기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부는 항상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부양을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그러니까 안정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고육지책으로 내놓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원칙적으로 본다라면은 돈을 푼 거를 부동산으로 물거를 막고 실물적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게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부동산 쪽에 자금을 흐르게 함으로써 경기를 더 올리려는 욕구들이 사실 공무원 쪽에서는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 9.13 대책과 그다음에 12.16 대책, 6.17 대책 이렇게 있는데 9.13 대책은 원론적으로 정책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회수해서 대출 증가율을 낮추고
그리고 미시적으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이 바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단 6개월 만에 주요 아파트 집값이 거의 10% 이상 하락하는 예,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는데 12.16과 6.17 대책은 그전에 돈을 대량으로 풀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상황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돈을 풀 때 미국의 경우에는 푼 돈을 꼬리표를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못 가게 차단하는 경우가 대출의 용도를 명확히 한다는 말씀인 거죠.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느슨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상당수의 자금이 부동산 사실은 주식에 먼저 갔습니다. 맞아요. 주식에 먼저 갔다. 주식이 먼저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바이오에서 돈을 벌면은 바이오에서 돈 번 돈으로 또 다시 돈을 빼서 부동산을 가고 선순환이죠. 또는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가 돈 빼가지고 다시 바이오에 투자하는 그래서 부동산과 바이오가 같이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당장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특정 지역을 이렇게 누르는 정책을 취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핀셋 정책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르니까 다른 쪽이 풍선 효과. 풍선 효과. 이런 식의 정책들이 지금 12.16, 6.17 계속 되었다.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이 우선이다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기반해서 집값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오늘 또 7.10 대책이라고 아마 이름이 붙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또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뭐 취득세까지 다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그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집값을 떨어뜨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집값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야 할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취득세를 올려서 이제 사지 못하게 하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무주택자 실수요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는 이것을요. 이 무주택자가 더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어쨌든 다 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특정 주체에 지금 규제를 풀어서 집을 더 사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실수 전체의 수요는 어쨌든 기존에 파는 사람은 없고요. 사는 사람 늘어나니까 집값은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다 주택자가 팔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보유세와 취득세를 강화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이나 이제 많은 데서는 이제 종부세를 인상해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팔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은 이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들어가면 종부세는 사실 2019년에도 51만 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가구별 하는 게 아니라 인별 과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2주택이라면은 실질적으로는 4주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진짜 6채, 7채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대상이 적용이 돼요. 그럼 그걸 빼고 나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올라간 게 기껏해야 20-30bp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린다라면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자기가 전세를 다주택자라는 거는 임대를 해준다는 건데 임대를 전세를 해줬겠죠. 근데 전세 가격이 지금 2년 전 대비 지금 1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럼 10억을 전세해줬다라면 1억의 현금이 지금 임대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해야 뭐 종부세 2, 3% 오른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때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사실은 이 레버리지, 예, 부채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전세 가격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게 선택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풍선효과 말고는 예, 사실 기대할 게 없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지 우리 정책 당국자에게 조언을 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근데 제가 결론 먼저 얘기하면 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국 좀 가서 봐라. 예. 어쨌든 미국 유럽이 있는데 결국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인정을 하고 정책을 바꿨거든요. 수정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결국에는 안정화시켰고 그리고 지금 나름의 주거복지를 어느 정도 달성한 나라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과 미국의 미국과 비교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정책 당국자들은 유럽만 봐요. 예. 그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수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로섬이죠. 예.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오르니 많이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항상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이제 민간 금융을 이용해야 돼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미국식은 민간 은행의 자율에 좀 맡기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민간 은행의 자율이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정부의 개입이 은행을 규제하면서 예, 하는 거예요. 예, 은행의 규제 컨셉은 이런 거예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이제 모든 거의 우선순위가 경제 성장에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사실은 선진국이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금융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출은 마약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각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적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약탈적 금융의 정의는 빚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빚을 내도록 금융회사가 부추기는 게 약탈적 금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냐면 정부가 부추겨요. 예.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빚내서 집 사라. 예. 이게 정부의 정책의 핵심인 거예요. 예. 선진국은 뭐냐면 빚내서 집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자기가 소득을 다 벌어서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집을 사게 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고가의 주택을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하탄에 있는 웬만한 집들 있잖아요. 고가 아파트들 새 집들은 2% 이상을 내요. 그래서 실제 관리까지 내면은 집값의 3%를 내는 거예요. 야. 예.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만 예. 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일반인들은 그것을 넘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무리하게 집을 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소득 범위, 감내할 범위 내에서 집을 살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복지국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그 집을 사람들한테 무주택자 집을 사게 하는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부시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무리하게 집을 사게 해서 예, 나중에는 이런 문제 발생한 겁니다. 딱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태생적인 문제지만 소유냐 거주냐의 문제로 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정책을 좀 그 우리가 답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다른 또 방향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 유동성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계속 하셨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에서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예, 말씀해 주신 예. 거고 그러니까 약탈적 대출이 아닌 자기가 감내할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방식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DSR 우리 총부채 상환 능력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DSR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불안한 상황에서 예. 자기가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 나가게 되고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30년 뒤에는 집만 남잖아요. 노후에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다시 영모기지를 해서 굳이 노후에도 내가 일하지 않고 예,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예,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가의 아파트만 살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당연히 집이 부족한 거예요. 집으로 비교하자면 SK바이오팜이 약간 똘똘한 항체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강남 항체처럼. 그런 인식을 정부가 계속 계도를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갈수록 정부가 더 부추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악순환이 돼서 아파트만 부족하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집들은 지금 공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요. 예, 이게 또 새로운 또 문제인 거고요. 또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중국 쪽으로는 또 빈집 사태가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경기도는 이미 빈집의 비율이 아파트 기준으로 한 7%까지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게 2년 뒤에는 빈집의 비율이 15%까지 올라옵니다.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빠른 수정이 필요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해도 해도 가장 어려운 게 부동산 정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바이오와 부동산의 공통점에 대해서 두 분의 해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계절을 잊고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운다고 가슴이 들떠 있어야 되는데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하루빨리 KU바이오를 중심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좀 일상화돼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